13번 손님, 점사 나왔네. 딸내미가 남자가 차고 넘치네. 에? 천인 만날 팔자요. 어, 천인이요? 어, 아 그럼 올해 안에 우리 딸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? 뭔 소리야, 썩을. 남자를 천명을 만나야 될 팔자라고. 언더스탠? 에? 올해 남자 한 명을 만나면은 999명을 더 만나야 된다니까. 그쪽 딸내미 노처녀 귀신이 탁 쓰였다는 이야기요. 노처녀 귀신이요? 그러면 어떡해요? 뭘 어떻게 해? 부적 써야지. 한 장짜리는 내년, 두 장짜리는 올해 갈 수 있게 해줄게. 만약에 안 쓰면은 평생 이놈 저놈 만나다가 저승 가서도 남자를 만나야 돼. 네, 그럼 써야죠. 두 장짜리 써주세요. 오케이. 그럼 먼저 계좌 이체하고 입금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내가 부적 써줄 테니까 우리 실장 통해서 찾아가요. 택배로 받아도 되고 저 제주도 산간 지역 아니면은 우리가 내주기도 해. 자, 그럼 가봐요. 내가 TV 모니터 좀 해야 될 시간이니까. 서빙고 채널 고정. 안녕하십니까. 모니터 해야 되니까. 어머, 보살님 용하다는 소린 들었는데 TV에도 나오셨네. 내가 그 명색이 스타 보살인데 아무래도. 아니 뭐 사실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악기 잘 쫓는 여는 없을 거요. 아니 근데 저기 부적보다는 굿이 아무래도 효염이 좋을 것 같긴 한데. 굿이요? 그럼 굿으로 해주세요. 확실하게 그냥 죽여주세요. 여부가 있나? 근데 저 빙고 빙고 서빙고 굿이 더 비싼 거는 알지? 돈은? 아끼는 내가 찾아난다.